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명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아마 분명히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권장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입술과 언어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서 우리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 남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란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선물을 사용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체크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잘못은 가리고 문제를 체크하고 이 진리의 기준 따라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장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 주신 건 맞는데 그것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을 때 그때부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비판하는 언어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비판의 언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생각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떠들게 되면은요 무시당하거나 헛소리 취급받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알고 근거가 있는 가운데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지식이 칼이 되어 쓰임 받는 경우죠. 또 생각할 것은요, 비판은 주로 남의 것이 비판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참 잘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두는 두 사람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참 좋지 않은 반응을 얻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게 잘 보여요. 또 비판은요 하는 사람이 재판자의 자리,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누르고 내가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 쉽게 이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남들을 다룰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큰 화재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밀양의 한 병원에서 참사가 있었죠. 이전에 제천에서도 큰 화재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사건 사고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 나오는 글들과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를 탓하기가 참 바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소방당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꼼꼼히 따져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병원 측에 소홀한 건 없었느냐, 그때 그 안에서 책임지는 사람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아니 여기서 점점 다가다가 꼭 보면 정부 탓, 대통령 탓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로 모든 원칙대로 초동대처를 철저히 하여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불이 나고 정신없고 연기가 날리고 그 와중에 남들이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그를 지켜보면서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누구 탓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늘 비판의 칼을 남에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서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언코 얘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단언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면 비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요 가장 정확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섣불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비판의 기준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맞는다. 대개 비판 속에는요 사랑이 담겨있기보다 미움과 정죄가 담겨있게 됩니다. 그 비판의 화살이 얼마 후에 그 기준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한 말은요 기록에 남고 영상에 남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데 몇 년 전에 한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꽂히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의 기준대로 보면 지금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비판했던 그 비판의 칼날이 자신에게 꽂힐 때는 너무너무 아픈 경우가 참 많죠. 긍휼 없이 심판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남을 향한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 침범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판단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자신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랑 없이 긍휼 없이 남의 말을 하고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즐겨합니까? 여러분 그 태도는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남의 말하기를 즐겨할 때 내가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긍휼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싸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비판행과 비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요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자기 눈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들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선언하십니다. 크고 전체적인 심각한 죄입니다. 구조적인 죄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구조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문제는 항상 자기에게서 먼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티끌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빼주어야 그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편할 겁니다. 티끌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도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그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티끌을 다루는 사람이 그것을 다루기에 합당하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 그 티를 빼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다가 오히려 상대의 눈을 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티끌이 보이거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달려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 티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남의 것만 잘 보이고
내 문제는 눈먼 사람이 아닙니까? 그 티끌이 보이는 걸 보니까 내게도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알려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 무언가가 잘 보일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자기 내면을 먼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남의 문제가 보일 때에, 비판할 거리가 눈에 띌 때에 무엇을 행하기를 즐겨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광장에 나가서 자기 수를 높이기보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자기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볼 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제가 보일 때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 입술을 열어 함부로 얘기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독함을 들여오는 것, 침묵과 자기 관찰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조용한 침묵의 시간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만 있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들어보다 볼 때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한 혼돈의 시간,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혼돈스러워서 다시 일상으로 들어와서 분주한 일상 속에 파묻히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어볼 때에 그 속에 자기의 들보가 보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깊이 묵상하려 할 때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자기 내면 세계입니다. 자기를 대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바깥에 무언가가 보일 때마다 자기의 내면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보는 것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남의 거 보기 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저도 설교자로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유명하고 하나님께 쓰신다는 귀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설교의 문제점을 수십 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이렇고 표정은 이렇고 손짓은 이렇고, 아 참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기가 막힌 목사님인데 아이고 이런 허점도 있구나, 1, 2, 3, 4 해갖고 분석해서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보기 힘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월요일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수정교회 주일 설교는 제가 제일 보기 힘듭니다. 안 봅니다. 제가 하도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신 봅니다. 그 지적을 해줘요. 아,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시선 처리 왜 그렇게 해요?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뭐 별 모니터가 다 옵니다. 근데 좀 보기 싫어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 문제점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저 자신을 들여보고 내 문제를 체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왜 그런 걸 보냐고,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자꾸 보고요. 저도 교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보이지 않죠? 저는 모니터가 보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 왜 이렇게 어깨 이쪽 삐뚤어졌지? 가끔은요, 넥타이 삐뚤어진 게 보이는데 바꾸려고 하면 반대쪽으로 바뀌어져요. 자신 들여다보고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나 자신을 들여보아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분주한 걸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너무 재미있고 중독적인 것에 막 둘러싸여 있어요. 자극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매체를 봐도요 자극적인 것에만 눈이 갑니다.
드라마 속에서도요, 평범한 드라마는 아니고 삼각관계나 사각관계, 출생의 비밀, 교통사고라고 식물인간 되고 다시 깨어나고, 이 정도는 돼야 재밌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도요, 한 사람 죽은 건 꿈쩍도 안 합니다. 수십 명 죽었으면 그래? 하고 눈길 가는 게 우리입니다. 자극적인 것에 우리는 경도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 특이한 생각에 우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 프로를 볼 때도요, 좀 더 재밌다고 짜릿하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찾다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진짜 중요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자극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고독에 훈련하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과시하거나 입증하거나 온건할 필요도 없는 벌거벗은 몸 그대로, 빈손 그대로, 연약하고 쓸모없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볼 때 무엇이 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갖고 시작했는데 나에게로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고 흠결이 보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남에게 비판할 거리가 있을 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보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이야기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비판의 화살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꽂혀야 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서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죄를 회개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후회함과 개선함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기로 결단하는 회개의 단계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티를 찾기보다 자신의 들보를 찾아라. 내 문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가와라.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받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늘 이런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 즉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셨냐면요, 5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는 바깥 외자에다가 장식할 식자, 겉으로 꾸미는 자, 문자적으로는 그렇고요, 이것은 연극배우를 얘기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자주 했던 대상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는 지금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 꾸미는 자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남의 티 보기를 즐겨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습관을 만들고요, 그 습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구제도 보이게 했습니다. 남들 보이는 곳에 기도도 하고요, 영적 이벤트를 행하기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외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보시니까 그것이 다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꾸밈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찢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아주길 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외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삶은요, 한번 훈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거듭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돌보며 시작됩니다. 꾸준한 시선이죠. 남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옮겨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외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 알면 끝입니까? 아는 것을 행할 때에 내 몸속에, 내 삶속에 배어들고 내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된 사람만이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여기서 멈추기가 참 좋아요.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하지만 안다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습관이 잘 다져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일 되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아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을 늘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서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때에 그때야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거울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몰아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어주고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먼저 보여서 나를 갈고 닦아내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이 시작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들보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정결케 된 사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물론 대적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다가가서 용서를 베풀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다가설 때에 참된 치료와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남에게 영향 끼치는 삶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것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뭔가를 조금 알게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많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아직 초보일 때는 내 눈이 자꾸 나보다 남을 향하고 우리 입에는 칼날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은 나를 향하게 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치유된 이후에야 남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야를 먼저 나의 내면을 향합니다. 먼저 자신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섭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말한다고 해결됨 안 됨을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될 때에 그때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비판이 아니라 치유의 언어로 주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